자, 이렇게 김장무 배추밭에 부직포를 덮었습니다. 64년 만에 찾아온다는 10월의 한파를 누가 경험해 봤겠습니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아마 거의 모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김장무 배추가 크고 있을 때 오는 한파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히 부직포를 씌우고 덮어 놓았습니다만은 얼마나 견뎌줄지 걱정이 됩니다. 자, 요 무는 활대 없이 그대로 뒤집어 씌웁니다. 어느 정도 지탱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박으면 되고요. 부직포 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쓰죠. 봄에 참깨 심어 갖고 새들 못 파 먹으라고 덮어서 쓰고, 또 씻어 두었다가 다른 목적으로 또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떨어져서 못쓸 때까지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당근 두줄 하고 또이 레드비트도 일단 급히 부직포를 씌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이 10월 22일입니다. 64년 만에 찾아온 10월의 한파. 그로 인해서 아마 그 중부지방에는 많은 텃밭농부님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남부지방이라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딱한 가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텃밭에 단돌이를 야무지게 한다고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늘밭입니다. 마늘은 월동작물이니까 한파하고는 뭐 전혀 무관하죠. 일찍 올려놓으면 이렇게 컸고, 늦게 올라오는 놈들은 이제 요렇게 올라오는 놈들도 있죠. 이제 거의가 이제 삭은 다 나오는 것 같아. 자, 요거는 팥인데 이제 팥은 수확이 끝났습니다. 자, 요거는 당근이죠. 당근은 보호를, 추울 때 보호를 해주고 해서 무사히 넘겼습니다. 자, 요것도 비트, 레드 비트도 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건 대파인데, 대파는 뭐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죠. 자, 이거는 대봉감입니다. 대봉감도 이제 거의 다 익어가는데, 한파의 피해는 없습니다. 요건 저희 마당에 있는 정원수 겸 유실수인 단감나무입니다. 이 단감도 뭐이 정도 추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는 감이 잘 돼가지고 엄청 열었죠. 이 단감이 크고 맛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감나무에, 이 단감나무에 열린 이게 대봉입니다. 대봉이 열렸죠. 제가 대봉나무를 여기 접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고접이라고 그러는데 단감나무에 대봉감 접을 붙여서 두 가지 감이 열렸죠. 이 단감나무도 감이 엄청 많이 열었습니다. 이 단감나무. 이 단감도 저기 보시면 대봉감 열려 있죠. 이 대봉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월동 시금치 밭입니다. 월동 시금치. 아주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말 그대로 겨울을 지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요거는 봄동입니다. 봄동도 이제 두세 포기씩 남겨놓고 속아 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 하나만 키울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김장 배추. 예. 요것도 이제 덮었다, 크었다를 반복하면서, 예, 이거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35포기 심어가지고, 무름병, 예, 그게 걸려가지고, 11포기가 죽고, 지금 24포기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속이 이제 꽉 들어차기 시작을 하죠.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이제 없을 겁니다. 이거는 무. 무는 제일 걱정을 했던 건데, 예, 이제 많이 컸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로 이제 이렇게 쑥 올라오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는 한 3분의 1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예, 맛있는 무가 된다고. 이렇게 무도 무사히, 예, 지나갔습니다. 자, 요는 땅콩인데, 땅콩은 이제 거의, 예, 다 됐죠.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잎이 싹 요렇게, 예, 말라갑니다. 자, 여기는 부추밭인데, 예, 남아있던 부추는 싹 다 베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그럼 먼저 뵌 놈들은 또 크고 있고, 예, 잘하면 올해 한 번 정도는 더 베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콩밭인데,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익은 것들은 거의 수확을 했고요. 남아 있는 건 조금 썰 익은 건데, 메주콩입니다. 엄청 열었죠. 예. 저기도 보시면, 예, 콩 한 그루에 열린 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익은 건 잘라내고 썰 익은 거 남았고, 저 뒤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키가 큰 게 이게 쓰리태입니다. 쓰리태는 아직, 예, 아직 익으려면 멀었죠. 예. 그래서 쓰리태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쓰리태도 추위에 어느 정도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들깨밭인데, 들깨도, 예, 추위에는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익은 것들은 다 잘라내고 조금 썰 익은 것만 지금 현재, 예, 남아있는 상황. 자, 여기는 월동 완두콩입니다. 예, 제법, 예, 한 3, 4cm 컸죠. 이것도 뭐 말 그대로 겨울을 지날 거니까, 예, 추위에 견디는 힘은 좀 됩니다. 자, 이건 쪽파입니다. 쪽파도 이 정도 추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자르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두 번째, 예, 대파밭인데 문제가 없고요. 이거는 생강이죠. 예, 이제 색깔이 이제 노랗게 잎이 변해가고 일부는 이미 벌써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생강도 피해 없이, 예,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쑥갓이죠. 쑥갓도 덮어주지도 않았는데 요것도 견뎠고, 상추. 예. 상추는 원래 추위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청경채. 이것도 견뎠고요.
가을 시금치도 견뎠습니다. 요거는 이제 9월 말에 뿌렸던 늦은 가을에 가을 시금치죠. 이것도 전혀 문제없이 많이 컸습니다. 요거는 마늘을 심고 남은 거, 여기 자투리 땅에 꽂아놨는데, 이건 겨울에 이 뽑아 먹으면 됩니다. 이 겨울철에 이 또 이 풋마늘 뽑아서 무쳐 먹으면 이것도 맛이 괜찮죠. 그런 용도입니다. 자, 요거는 내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당근을 한 군데는 덮었고 요거는 안 덮고 두었는데, 당근도 이 정도 추위에는 충분히 견뎠네요. 그러니까 당근도 추위에는 좀 강한 편입니다. 자, 이거는 가지. 가지도 이제 끝물이죠. 그래서 모양이 그런대로 색깔이 이제 이쁘지도 않습니다. 좀 그런대로 그래도 견디고 많이도 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런데 이제 피해가 한 가지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가을에 가을 강낭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강낭콩은 주 계절이 봄인데 조금 추워지니까 이렇게 잎이 말라버리네요. 얼어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익히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잎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확을 해서 풍장대라도 까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 익히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얼추 익었는데 그래 해도 완전히 다 익히는 못했죠. 그래서 올 그 10월 한파에 가장 피해가 큰 게 바로 이 강낭콩입니다. 이제 강낭콩은 원래 주 계절이 봄이죠. 봄에 심어갖고 여름 장마 전에 이걸 다 수확을 하는 건데 가을에도 되기 때문에 봄만큼은 못하더라도 수확을 할 수 있어서 또 심었지만 추위가 오는 바람에 제일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풍장대 콩이라도 따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상으로 그 저희 텃밭에서 이번 10월 한파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 괜찮았는데 이 강낭콩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